맞아 맞아. 요새는 우리 진짜 장관이었는데 시키면 되게 막 준이가 덕인 것 같다. 큰일 났다. 준이가 덕인 것 같아. 준이랑 자 여기 보세요. 넌 뭐하니? 아니 그 의자 고정해주고 어? 책상 좀 아 책상 흔들려가지고 야 넌 좀 나랑 다르구나. 난 부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와. When it comes to 갑시다. When it comes to 아닌지는 또 뭡니까? 얘들아 When it comes to 아닌지가 또 뭐냐고. 와, 나 이 독해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말해주세요. 같은 뜻. 같은 뜻 그랬더니 쓰고 자빠졌어. 아, 네. 힌트 주고 있어요. 같은 뜻. 그렇구나. 같은 뜻. 같은 뜻. 지금 써준다는 뜻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나 뭔가 지금 퍼즐이 안 맞아요. 나 오늘 수업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돼. 오늘 스콜파 가야 돼. 파이널. 이렇게 해요? 어? 오늘 파이널 한단 말이야. 내가 이게 왜지? 나 걔는 너무 춤을 추는 거 같아. 야, 너 니네 그거 안 보냐? 맞아요. 너무 춤 잘 추지 않아? 쌤 시연팀 어디예요? 편집? 모르는구만. 이씨 뭘 보고 지랄해. 미스 몰리, 편집. 걔네들 춤추 살짝 미침이 났는데. 아우. 허리야. 괜히 했어. 자, 갑시다. 뜻 뭔데요? 몰라요? 다 뭐를 반하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이거 이정도 아세요? 특히 When it comes to는요 정말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When it comes to ing, When it comes to ing 꼭 ing랑 같이 외우세요. 다 about 뜻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When it comes to ing, As to, As for, Regarding, Concerning 또 뭐라고? About이라고 했냐? When it comes to 다음에 ing 쓰다 그랬죠. As to도 to 다음에 ing예요. 했나요? 얘도 과다이라는 뜻입니다. 아 물론 as 다음에 청정사 올 수도 있어요. 알았지? 근데 as to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같다면 about의 뜻입니다. 알았죠? 이 점도 아세요? 알았지? 되게 잘 나와. With a view to ing. With a view to ing. 뭐뭐의 관점에 대해서. 뭐뭐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뜻이죠. view는 관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look forward to ing는 중학교 2학년 때가 나온 것 같은데. 그치? look forward to ing. 뜻 뭐야? 뭐뭐하기를 학수고대야 되는 뜻이야. 졸라 뭐뭐하고 싶어. 했냐? 전 이엔트가 나올 거야. Look forward to ing. 이 정도 봐. Contribute to ing. Contribute 같은 건데? 기여하다. 아니요. Contribute. 또 뭔데요? 기여하다. 기부하다. 기증하다. Distribute는요? 분배. Distribute. 아니, tribute 설명제를 모른단 말이야? 디스트리뷰트는 또 뭔데? 배포하다, 배부하다, 나누어주다 이 뜻이야. 어트리뷰트는 또 뭔데? 어트리뷰트 A to B 안 들어봤습니까? 자기 천일문이라는 책 본 적 있는 사람? 없어, 니네 한 번도? 안 봤어? 그랬어? 어트리뷰트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의 덕분으로 돌리다요. 탓이나 덕분. 알았냐? 트리뷰트 설명제는 알아두셔야 돼. 됐어? 이 점 좋아. 알았지? Contribute to 어디 어디 기부하다, 기증하다. Be accustomed to ing. 아까 뭐라고 그랬죠? Be accustom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또 뭐라고 그랬어? 익숙하다 해도 잊지 말라고. Be used to ing랑 똑같다고. 그냥 Be used to ing. 어디 어디 익숙하다. Be devoted to ing. 또 뭐라고?
이것도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이 뜻이야. 근데 이거 알아둬야 돼. Be committed to ING랑 Be devoted to ING랑 뜻이 똑같은데 원래 구문은 뭐라고 해? Commit oneself to. 이것도 같이 외우면 되죠. Commit oneself to.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이 뜻이야. Devote oneself to도 똑같아요. 이해됐나요? 나 봐봐. Commit oneself to랑 devote oneself to가 수동태로 바뀌어서 이 형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을 알아두시면 된다고. oneself가 주어자를 하고 be committed가 되고 to가 붙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두 개를 한꺼번에 외우지 말라고. 하나만 외우고 하나가 수동태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 생각해야 된다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얼라우 목적은 to 명사 아니? 오형식? 알아? 본 적 있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가 나오는 거야.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기억나? 근데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를 외웠는데 비 얼라우드 투부정사를 또 외우기 답받았어. 그 바보야. 알았냐?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자로 가고 비 얼라우드가 되고 투부정사가 바로 붙는 거잖아. 그치? 그걸 왜 두 개를 한꺼번에 외우냐? 바보라고. 알았죠? Commit oneself to, devote oneself to 하나 똑같은 거. Apply oneself to 똑같습니다. 어디 어디 헌신하다 이 뜻이. 알았죠? 얘네 투 다 뭐라고? 다 전치사야. 알았지? 이 정도만 해. 비 커미티드 투 아니죠? 답입니다. 그 다음요. 라이크는 동사 외에 라이크가 좀 여러 가지 좀 잡스러운 애거든요. 동사 외에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입니다. 여기 전치사 쓰입니다. 됐어? Like는 전치사로 쓰일 때 뭐처럼의 뜻이잖아. Such is랑 똑같은 거 알지? 아니야 모르냐? Such is, like 상. 그치? It seems like that 본 적 있니? It seems like that 뭐뭐인 것 같습니다. 됐어? 어, 그렇게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도 부사로 쓰이면 alike와 구별해줍니다. 지금은 시험 문제 안 되는데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노인네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그럴 때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옛날 시험 문제 스타일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알았죠? 어르신이 어르신이라고 그럴 때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 알았죠? 이거 두 개 물어볼 수 있어. 이거 단순해. 내가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지? Like는 뒤에 뭔가 있어야 돼. 이해되냐? 명사 있어야 된다고. Like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왜? Alike는 형용사이긴 한데 명사를 수식하지 않아요. 얘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입니다. 입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하면 되세요. 형용사라는 걸 문법책에 보면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나와. 첫 번째 명사 수식입니다. 됐어? 두 번째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보호자리에 쓰여가지고 앞에 비동사류와 함께 명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볼까? Beautiful flowers 쓸 수 있지. Flower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She is beautiful 쓰면 거기 있는 beautiful은 명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됐어? 보호자를 쓰여가지고 우리 해석할 때 그녀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 아름답다라고 다를 붙여버리지. 그거를 뭐라고 그래? 서술적 법이라고. Alike는 명사 수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서술적법을 쓰세요. 됐어요? 보호자리만 쓰니까. 그러니까 unlike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푸셔야 돼요. 알았죠? 문제 푸는 여기입니다. 아, 얘는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 본다. 얘는 형사로 쓰이는데 서술적법이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like 뒤에는 뭐 있어야 되고 unlike 뒤에는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요. 명사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답 찾는 거예요. 됐어? 답 찾는 방법입니다. 뜻은 똑같죠.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like 쓰려 like 쓰려 그랬는데 여기 뭐 얘는 전치사고 형용사인데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필요 없습니다. 뒤에 뭔가 있으면 그냥 like가 나옵니다. 알았어. 해설로 나발로 다 필요 없다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뒤에 47페이지 없어요. 풀스만 한번 풀어보세요. 1, 4, 5, 7, 시작. 내가 문제 풀 때 찍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알았지? 근거를 꼭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승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어디다 했어? 저는 과외만 아 과외만 했어. 과외 오래 했니? 한 선생님만 한번 계속 했니? 아니요. 아 그래서? 지금 과외 선생님 왜 관뒀어? 왜 관뒀어? 네? 그만둔 이유가 뭐냐? 과외를 그만두고 학원으로 다시 온 이유가 아 학원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학원이 짱인 것 같아요. 왜? 과외가 안 맞았어? 선생님하고? 네. 아 그랬어? 학원이 더 안 맞네. 너한테는? 어머님이랑 정말 통화했었는데 오늘 되게 좋으시던데? 저는 되게 좋으세요. 그치? 응.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거의 다 전화해봤는데 어머님들 다 좋으세요. 역시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을 알 수가 있어요. 시현아, 너 발 안 시렵니? 슬리퍼 신고. 그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인데. 현면아, 우리 저희 가서 밥 먹을 테니까 숟가락이나 수저 좀 놔줄래? 괜찮아요. 니네 학교 갈 거 언제 난다고 했죠? 28일 1월 28일? 나 봐봐요 1월 28일에 발표나면 저한테 바로 알려줘야 돼요. 알았죠? 바로 알려줘야 돼. 얘들아, 내가 스컬파를 왜 좋아하는 줄 아냐? 스우파를 왜 좋아하는 줄 아냐? 멋있어서. 어? 멋있어서? 춤추는 게 멋있어서? 나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드는 느낌이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첫 번째로 스컬파에 나와 있는 여고생들 있잖아. 첫 번째 부럽습니다. 걔네들이 부러워요. 춤 잘 추고 멋있는 건 나중 문제고요. 부럽습니다. 선생님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딘가에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그것만 매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 성향이고 내 스타일이거든요. 어디에 잠깐 빠져서 내가 몰두했다가 나는 되게 금방 나오는 사람이야. 그 기간이 길진 않거든. 근데 걔네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걔네들은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 춤밖에 없어. 그렇게 뭔가 몰두하고 빠져있다라는 게 부러워. 부럽더라. 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처럼 뭔가에 몰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완전히 미쳐버릴 정도로 니네들한테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난 좋겠다고 생각하거든. 세상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국영수를 다 잘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치?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손흥민이라는 같은 사람, 김연아 같은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어. 됐어? 자기가 뭔가 빠져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돼. 자기가 정말 즐기면서 내가 미치도록 좋아서 잠자는 것도 잊어먹고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바람은 그게 공부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돼. 됐냐?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 뭔가 이렇게 빠지는 건 좋은데 그거를 직업으로 갈 수 있냐를 항상 고민해야 돼. 알았지? 그걸로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당한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직업으로 가질 수 있냐를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게 직업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단순한 취미일 뿐이야. 국영수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돼. 그 삶이 정말 좋은 삶이야. 난 우리 아들이 아빠 공부는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나 춤출래요 그러면 난 밀어줄 거야. 정말로 푹 빠져서 거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업까지 갈 수 있다면 나는 지원을 줄 거야. 근데 요즘은 워낙 대학생이 평균화돼 있어. 내가 얘기하잖아. 니네들이 전국에서 전국을 100%로 잡았을 때 80등을 해도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냥 니네 시험 볼 때는 아마 역전이 될 수도 있어. 니네들이 전국에 꼴등을 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역전이 될 수 있다. 됐네? 대학은 가야 되는 게 맞아. 됐냐?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연계돼서 대학 가면 더 좋겠지. 그리고 그게 직업이 된다면 더 좋겠지. 그지? 그런 일을 찾으시면. 됐네? 아, 그리고 자기 진로를 아직 못 정한 사람 있어요? 못 정한 사람? 선생님이 선물 하나만 줄게요. 아, 잠깐만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그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잠시만요. 내가 하나만 프린트를 해서 줄게요. 오늘 자기 진로를 아직 못 정했다면 댁에 가셔서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부모님하고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세요. 알았죠? 시간 있을 때 주말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여기 지금 몇 명이죠? 9명인가요? 보강 영상 듣고 있을 니네 두 명도 나한테 이 프린트를 달라고 얘기하세요. 알았죠? 어? 대답 막내 이렇게. 대학 가서 학종을 준비할 수 있는 키워드도 다 있습니다. 그 키워드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각 대학과와 그 다음에 전공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내가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야 되는지 정리 진짜 잘해놓은 자료입니다. 선생님, 아래에 색깔 있는 것 같고. 무슨 색깔이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냥 다 예측을 넣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핵심 키워드. 를 통해 학교 생활을 디자인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회 분야를 가고 싶다. 여기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를 파면 된다. 아니, 여기만 색칠이 되겠어요. 거기가 예체능 쪽일걸요?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연출. 네. 거기 인문, 자연, 예체능 다 써있잖아요. 어때요? 자료 괜찮죠? 그죠? 한번 집에 가서 얘기 나눠보세요. 부모님하고 얘기 나누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됐냐? 접어서 집어넣으시고 꼭 같이 보면서 부모님하고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야, 단어 100개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자, 빨리 좀 적어봅시다. 1번 봅시다. 보기 들어보세요. 1번 다 앞에 거 뒤에 거. 형용사 써야 되냐 부사 써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네모어법이 나오게 되면 이 출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지? 이거 형용사 쓰면 돼, 부사 쓰면 돼. 그치? 형용사 써야 되니 부사 써야 되니? 뒤에 거 부사 써야죠. 앞에 있는 아, arranged를 쓰실 겁니다. 됐습니까? 아, arranged를 같이 동사로 봅니다. 동사 수식 부사로 뒤에 게 맞는다. 됐어요? 다음 3번이요. 하이하고 하이리 나왔네요. 하이는 내가 물리적인 높이를 나타낸다고 했죠. 하이리는 very의 뜻이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 캔더데이트. 캔더데이트 다른 건 뭔가요? 후보자. 후보자 물리적 높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뒤에 게 다르네요. 잠깐만. 내가 홀수가, 홀수가 한 번 맞네. 됐나요? 하이리가 다르네요. 그치? 그 다음이요. 5번 갑시다. 쉴트 쓸래? 쉴트리 쓸래? 그랬네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건데요? 회사 쓸래? 부사 쓸래? 앞에 가봐야죠. In the wild도 필요 없고요. 햄스터가 주어겠네요. 킵을 딱 보는 순간 몇 형식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5형식 생각나죠. 알았죠? 킵은 5형식으로 잘 쓰이니까. 됐어? 킵, 대형, 네일스가 목적어, 그 다음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네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회사 써야 된다고요? 부사 써야 된다고요? 회사 써야 된다고요? 되니? 그럼 답은 앞에 게 나와요. 나 봐봐요. 내가 아까 like하고 unlike 문제 푸는 거 얘기했었죠. like, unlike 뒤에 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은 뭘까요? like가 답은. 이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누가 해석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알았죠? 답은 like입니다. 다음이요. 9번이요. 9번 답은 이건 뭐 보나 말하네. 아까 우리 봤던 거네. be devoted to ing.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헌신하다 이 뜻까지. 그래서 ing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넘어옵시다. 1, 4, 5 빨리 한번 풀어보시네. 1, 4, 5 1, 2, 3, 4, 5 풀어보세요. 1, 2, 3, 4, 5
직접 한번 볼래요? 어렵나요? 고개 들어보세요. 1번은 답 뭔데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stay라는 단어를 좀 체크하세요. 맞죠? stay는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알았죠? 부사 쓰면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healthily를 이제 healthy로 healthy로 바꾸셔야 돼요. 됐냐? 2번은 뭐가 틀렸네요? near를 뭘로 해요? nearly로 바꾸셔야 돼요. 빵하고 잼은요 맛있어요. 그리고 얻기가 쉽기 때문에요 거의 항상요 아침으로 항상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nearly 쓰셔야 돼요. near는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근처에 가까이. 됐냐? 3번은 뭐가 틀렸네요? enough spacious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리를. 나 봐봐. 이거 했던 건데. 형용사 또는 부사. enough to 부정사인데 명사를 쓸 때는 여기 가운데. 이거 어순배열 잊지 마세요. 알았죠? 명사는 enough하고 to 사이에 들어가지만 형용사나 부사는 enough 앞에 써주셔야 돼요. 알았죠? 어순배열이야. spacious enough to입니다. 다음 4번은 뭐가 되는데? because는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주어동사는 왜 보입니까? 없죠. because of 쓰셔야 돼요. 그치? 5번은 뭐가 되는데? like 다음에 뒤에 명사, 목적어 뭐 있어야 된다고 했지. like, unlike로 바꾸셔야 돼요. 이해했냐? 뒤에 이거 수식어 보니까 전명 보니까 필요 없잖아요. 없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아까 unlike 다음에 뭐가 없다라는 말은 명사 목적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 부사나 전명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unlike로 바꿔주세요. 했니 여기까지? 오늘 수업 해볼게요. 영훈아, 저기 stop.